전북 정읍 지역에 1급 발암물질인 성명 건축물이 산재해 있으나 이를 정비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 지역에는 각종 노후 학교와 주택, 구사 등 성명 슬레이트 건축물이 6,200여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북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은 17일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5년간 25억 원을 들여 880동 어스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했지만 남아있는 6,200여동 어스레이트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6억 원 어스레이트 처리 예산으로 정읍시 전체 어스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성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10년에서 40년간 장복기를 거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성면 함유 제품을 사용 제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